귀농할까? 시골에서 한번 살아볼까?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한가득이라면? 주민 100여 명이 살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의 어음 마을.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 요즘 도시에서 온 젊은이들로 시끌시끌한데요. 더러워. 이들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란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 귀농귀촌 희망자들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귀농귀촌 선도 농가를 방문하거나 각종 교육과 체험으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음 마을의 우수 농가를 찾아가 마늘밭에서 영농 기술을 배워보는 날입니다. 지게 나면은 애초에 저기도 힘들어요. 이 큰 거만 일단 큰 거만 다 뽑아주세요. 지난주엔 마늘 파종을 하고 이번 주엔 잡초를 뽑고 다양한 영농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모든 참가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나 열정적인 한 참가자가 눈에 띄네요.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0월 4일 나왔습니다. 두 달 가까이 되시네요. 예, 예.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고 나서 좋아하는 일 그리고 미래에 비전이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농업 쪽을 선택을 했는데요. 귀농 준비를 1년 전부터 했는데 이것저것 농가들을 많이 방문을 했고요. 컨설팅도 받아왔는데 그때 농촌 살아보기라는 걸 여기 센터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열리니까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해서 그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2021년 처음 시행된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통해 도시민 649가구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이 중 73가구가 실제 귀농으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올해는 총 95개의 시와 군 그리고 117개 마을에서 운영했는데요.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으로 나누어 도시민의 선택과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왜 전국적으로 첫 1회 했잖아요. 이게 뭐를 해야 할지 또 오시는 분들이 서로 간에 또 다투는 것도 있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마을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특히 이장님도 장소도 제공해주고 편안하게 간. 두 번째를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사실 이렇게 오면 도움이 될 거는 게 좀 뿌듯한 느낌도 있고 해서 하게 됐어요. 사실 이런 좋은 기회를 이제 알아서 아쉽다면 내년엔 꼭 신청하기. 두려움과 시행착오는 줄이고 준비에서 정착까지 생생하고 리얼한 귀농 예비 귀농귀촌인 여러분을 기다립니다.